아, 이거, 네. 동남아 인력이 와요. 한국 사람들이 이거 안 하려고 그래. 그러니까 이제 동남아 같은 데, 뭐, 말하자면 태국이나 뭐 이런 데, 네. 그런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막, 그거, 계절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, 수백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, 농사철에 돈 벌고, 빠지고 이런다니까. 그 와서, 한국에 와서, 농사 시즌에 요거 하고 관련돼서, 한 5개월 벌면, 저거 나라에서 몇년 버는 걸 들어가니까. 그렇죠. 살살 가세요. 이거 좀 찍게. 이거 대충 내려서 찍어 내려서. 네? 아니요. 그 아니 저기가 찍으면 더 좋아 전망이. 위에 가서 찍으면. 아 여기보다 더 좋아. 우와. 저기 가면 정말 내려다 보면 그림이 좋다니까. 그러니까 관광객 오는 이유가 있네. 흥원님도 세상에 세상에 이런 거 보니까 오는 이유가 있는 거야. 이쪽에 이제 별나게 보이니까 아마 제가 그래서 그런 거야. 여름서부터 졸랐어요 우리 아들한테. 아들한테요? 그냥 가자 우리 그 이제 제가 흥원님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딱 잘라서 오지 뭘 오시라고 못한 게 저희 집이 화장실도 아직도 옛날식이에요. 그래서 또 그것도 오셨다 괜히 안 좋은 이미지 가지고 가실까봐. 그래서 딱 잘라서 오세요 이렇게 못했단 얘기. 저희도 뭐 어렸을 때 올라 가다 보면 기가 막힌 곳이에요 이게 아주. 와, 되게 많이 올라가야 되네요. 아이고 이게 우리가 올라 가는 곳에 차가 이 뭐야 올라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빼봐야 되는 모양이다. 그걸 뻑뻑 밀고 내려오는 게 농사 짓는 차인데, 이거 빼줘야지 약속한 거 이런 거 같은데, 아이고, 참. 그, 저런 사람들이 참 그게 없는 거야, 융통이. 저런 차들은 트럭인데, 진짜 승용차들 여기 다니게 하면 안 되겠네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, 그래,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,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. 빼줘야지. 아예 또못 올라오게 한다. 또 내려오네? 저 집이 여기서 살고 있는 유일한 집이에요. 저 테레비 3일인가 거기서 나왔었지. 3일. 하필. 어, 어. 저집 딸도 나왔고. 배추농사 하는 걸로요? 아니 그게 이제 산 꼭대기에 사는데 뭐 어떻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이런 식으로. 여기가 일방통행인데 왜 차들이? 아 농사차들이 그렇구나. 이 관광차들이 이리 못 내려와요. 저쪽으로 돌아 저리 내려가야 돼. 내려갈 때. 여기 저 요우에 지었나 봐. 배추 실린다. 이제 저런 일이 있으니까 관광차들이 자꾸 지나가면 저 작업을 못 한단 말이야. 그렇죠.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우리 때문에 또 존중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. 어쨌든 여기 주인들은 저 사람들이니까. 얼마나 싫겠어. 그 빼주고 다시 또 뺏겠어.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쇼라 그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이거 언제 다 뽑아? 저 사람들 뽑고 있네 어디? 저기 와. 저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이 넘어 아 진짜요? 왜 오빠 요게? 그, 돈 줘도 못한다 나는 우리 아우님 아시겠지만 저 나라에서 하루에 만원 벌기도 힘들어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많이 올려. 그러니까 저 서로 올라가고 난리라는 거야 아주. 네. 한국에 와서
예, 내가 알기로는 4월 말이나 포장을 하거든, 이게. 4, 5, 6, 7, 넉 달만 하면 항공역 그거하고 해도 한 7, 800 지옥 지옥. 예, 우리 사우디 아라비아 가든지. 그치, 그치, 그치. 아니, 그때 옛날에 일본이 어디 나가려고 난리를 했잖아. 돈이 되니까. 바람 부는 거 이래서 바람이 안 되네, 이게. 바람이 끊이질 않아요, 아주 여기가. 그래, 풍력 발전이 돼. 그러고, 시원하고. 예, 우리 박승석 잔이 이렇게 좋은 데 왔는데. 졸려 죽겠는데, 뭐 좋은 데가 뭐. 잘 땐 자야지. 잘 땐 자야지. 오늘도 5시에 일어나서. 피곤하지. 와. 태백 씨 입장에서 여기 이런 게 돈이 될지 누가 알았어. 1년 내내 들락거리는데 뭐. 대별령에서는 대별령 목장을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대별령 양떼 목장 가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. 아니 네. 동남아 애들이 와도 이걸 언제 다시 그러니까. 그렇지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기 그 지금보다 더 수많은 팀이 투입된다고 봐야지. 그러니까 막 이 밭 하나에 막 20명씩 막 그 쭉 붙여놓으면 그게 어렵지 않거든. 저기가 추워. 저기가 우리가 차가 최종적으로 서는 곳이 해발 1300m인가? 이제 이게 이색적인 풍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1년 내내 올라와요, 사람들 얘기를. 특히 저 외지 사람들. 야. 사람들 보인다 이제. 배추가 이모작이에요? 일모작이요. 일모작이에요? 이모작이 안 됩니다. 한 번만 하는 거예요? 예. 아. 승세야. 택시가 왔네. 와. 내리십시오. 아니 아직 기절 들어야지. 승세야 내려봐. 봐봐. 내려 봤어. 승세야, 여기 내려. 갔다 오세요. 엄마 내신 거예요? 네. 나 승세 야 여기 내려. 바람의 언덕. 바람의 언덕이래. 구경 받은지. 에어컨 끌까요? 예. 시원하니까. 예. 다리 올려 할 때 내렸어. 다리 올려. 요즘 얘기 재미 좀 보신다네요.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. 뭐 갈게요? 죄송한데 이렇게 열어주세요. 아 이거. 어?